욱진 강수지 열애 기사를 보고 너무 황당했다고. 강수 씨하고 저 욱진 차라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친구로서 보기에. 좀 감동 먹었어요. 그날 봤어요. 그 전에 찍었던 거 다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봤는데 굉장히 감동 먹었어. 진심 느껴졌어. 자, 2단 나서 강수지 씨랑 이진혁 씨. 아, 왜요? 저는 강수지 씨랑 짙은 키스신도 한번 했었는데. 진짜요? 짙은 키스신도 한번 했었는데. 진짜요? 언제? 네. 거짓말 말씀드려도 됩니까? 아니, 방송에 나왔어요. 어디? 사랑도 리필되라 되나요라고 KBS에서 시트콤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커플이었어요. 러브라인이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청혼을 할 때 청혼을 할 때 이제 키스를 살짝 하는 거예요. 감독이 컷하더니 이 청혼이고 하니까 시트콤이지만 좀 진하게 딥키스를 했으면 좋겠다. 딥키스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 드려도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형보다 먼저 한 거네요. 뭐 이제 구체적으로 하셔도 됩니까? 아, 그러면 키스신을 하고 앞에 찍은 걸로 쓰시더라고. 동원 씨. 네. 알면 이제 뭐, 이게 A죠. 아, 좋은 연기를 했군요. 화나신 건 아니죠. 빨고 싶은 거. 아니, 많이 가.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눈물이 그렁그렁하지. 어르세요. 눈물이 그렁그렁하네. 죄송합니다. 그렁그렁하네. 엄청 잘해. 정말 그냥 연기였고. 자, 이진혁 연기 좀 뭐 그런 거.